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순천에 가볼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순천은 우리나라에서 호불호 없는 여행지 중 하나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가볼만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꼭 한번 여행 가볼만한 도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순천시를 여행하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순천만 국제정원,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순천 드라마 촬영장, 선암사를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은 정말 넓기 때문에 다 둘러보시기보다는 몇몇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되시거나 일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침 일찍 가서 끝나갈 무렵까지 하루 종일 구경했습니다. 재입장도 가능하지만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티켓을 사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순천 호수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워낙 크고 웅장해서 압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원이 이 정도 규모라니 새삼 놀랐습니다. 언덕은 올라가 보실 수 있고요. 산책하듯 물가를 따라 걸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 중앙의 봉화산을 중심으로 순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언덕으로 표현해서 구성했다고 합니다. 호수 정원을 보고 왼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본 정원, 태국 정원 등 국가별 정원이 나오는데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탈리아 정원은 볼만하더라고요.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시고 유명한 메타세카이어 길 쪽으로 가시면 네덜란드 정원이 나옵니다. 네덜란드의 조경 디자이너 니크 로진이 디자인을 맡았고요. 튤립과 각종 허브를 심어 놓았고 뒤에는 풍차가 있습니다. 국가정원 중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가장 유명하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멕시코 정원은 정원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색감을 잘 표현해서 지나가는 길에 눈길을 끌더라고요. 국가정원을 돌면서 네덜란드 정원 다음으로 괜찮았던 곳은 프랑스 정원인데요. 프랑스 정원은 카페도 있고 쉬면서 물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프랑스 정원에서 잠시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도 먹고 그늘에서 쉬면서 정원을 구경하고요. 호수 앞까지 가서 한번 구경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다리를 건너서 한국 정원과 전망대를 구경하러 갑니다. 이곳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해서 가시고요. 여행지에서는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걷다 보면 연못을 지나고요.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한국 정원이 나옵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가장 깊숙하게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원을 둘러볼 텐데요. 어디선가 많이 봤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창덕궁 후원으로 가보신 분들은 모두 익숙하실 텐데요. 창덕궁 후원을 본따서 만든 곳입니다. 창덕궁 후원은 조선의 대표적인 정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구경하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전망대에 도착했고요. 순천만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봤습니다. 올라와서 보니 좋기는 한데요. 다음에 방문한다면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정원을 갔었는데요. 확실히 순천만 정원이 다른 곳들을 압도할 만했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에 꼭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순천만 습지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제 하루 일정은 순천만 정원을 입장해서 보고 스카이큐브 왕복권으로 습지를 보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같이 타셔야 하고요.
정원과 습지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이라 온 김에 모두 보고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습지역을 내리면 습지까지 셔틀을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아꼈습니다. 걸어가면 1km 정도라서 사람이 많아도 기다렸다 탔습니다. 이제 순천만 갈대군락지에 내리게 되는데요. 탁 트인 뷰를 보니까 속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곳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거대 갈대군락지입니다. 오염이 적어서 갯벌과 습지의 다양한 수산물이나 염생식물이 많고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다양한 철새의 서식지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철새들이 아직 올 때가 아니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구경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갈대군락지를 다 둘러보고 용산 전망대까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전망대에서 드넓은 순천만을 둘러봐야겠습니다. 등산을 해야 하지만 온 김에 또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30-40분 정도 걸리고요. 가는 동안엔 힘들어서 후회가 되지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보면 점점 경치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고요. 경치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전망대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순천만 정원 전망대가 실체력으로 이곳 용산 전망대를 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나간읍성에 도착했습니다.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할인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저희 동네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간읍성은 민속촌인 줄 알았는데요. 조선 전기 때 축조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성내에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살아있는 민속마을입니다. 민박도 있어서 숙박도 가능하더라고요. 조선 초기 때부터 이어온 곳이라 그런지 마을 분위기가 상당히 정겹네요. 명창 생가도 보고 돌담길도 지나서 객사로 왔습니다. 객사는 왕명으로 오는 사신들이나 외빈들이 머물다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멋진 풍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간읍성에서 객사의 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대장간에 들려보았는데요. 평일이라 휴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헌에 들어왔습니다. 동헌은 고을의 수령이 정무를 집행하던 건물입니다. 동헌 옆에는 내하라고 하는데요. 수령의 생활 공간입니다. 수령답게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부엌에서는 노그릇 닦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평일이라 구경만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조선 초기 때부터 있던 마을이라 민가와 큰 기와집들이 같이 공존해 있어서 그 시대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평일이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었지만 별다른 체험 없이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대장금 촬영지도 있었는데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민속촌이라면 꼭 있는 전통올레도 있고 다듬이질 체험하는 것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오래 유지되어 온 마을인 만큼 관리도 꾸준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지가 잘 되나 봅니다. 나간읍성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는 돌담길을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가면서 보이는 돌담과 집들, 그리고 나무의 조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건 성벽을 걸어보는 거였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민속촌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가장 좋은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한 나간읍성의 제일 좋은 뷰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되는데요. 나간읍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방법은 남문에서 올라가셔서 서문 쪽으로 쭉 가시고요. 서문에 올라가셨다면 남문 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나간읍성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 오셨다면 꼭 한번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은 성벽의 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히 보셔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정겹고 평화로운 일상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나간읍성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갔습니다. 순천에 오셨다면 꼭 한번 들려보셔야 하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이곳을 가신다면 여행 일정에서 일찍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오픈하자마자 보고 11시쯤 나갔는데 10시 반 정도 되면 학교에서 수학여행 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붐비는 타이밍에 오시는 것보다는 조용할 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픈하자마자 가서 그런지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답게 그 당시 때의 거리를 잘 재현해 놓았고요. 60-70년대의 아침 거리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시대극 드라마나 영화는 모두 거쳐간 곳인데요. 60년대에서 80년대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겉모습만 재현해 놓은 줄 알았는데 안에도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이곳은 부모님 세대가 방문하신다면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직접 영화 포스터를 그려서 걸어놓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재현해 놓았습니다. 영화관 안에는 영화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판자촌을 재현해 놓았고요. 이곳이 좋았던 점은 드라마나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촬영한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의 촬영 장소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달동네로 올라가 볼 텐데요. 달동네인 만큼 계속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관악구 봉천동의 달동네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저도 이런 동네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아래 세트장과는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게 외관만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달동네의 분위기를 완벽히 표현해 놓았고요. 이렇게 불규칙한 계단들이 많았는데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사랑과 야망의 촬영지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 외관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꼭대기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왜 이런 게 있는 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행운을 부르는 촬영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보고 내려가는 길에는 포토스팟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둘러봤고요. 드라마 촬영장은 온 가족 여행지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순천에 오자마자 도착한 곳은 서남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서남사의 아침 풍경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차는 무료이고요. 산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비포장도로의 숲길로 걸어가다 보면 조금씩 서남사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서남사의 진입로는 그늘도 별로 없고 아름다운 운치가 있어서 사찰보다 진입로를 좋아하는 방문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는데요. 서남사만큼이나 유명한 승선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다리는 보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뒤에 있는 누각은 강산로입니다. 제가 이곳을 너무 좋아했던 이유는 숲속 진입로에서부터 이어오는 분위기가 승선교를 넘어서 사찰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괜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남사에 도착했고요. 사찰의 입구를 상징하는 일주문을 지납니다.
보통 다른 서찰들을 가보면 일주문을 통과하면 사천왕문, 금강문, 인왕문 등이 나오지만 서남사는 없더라고요. 소실되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건물 100여동이었으나 1948년 여순사건 당시 40여동이 소실되었고 남은 건물들은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서 지금은 20여동만 남아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신라시대 때 지어진 동서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 화강석으로 만든 석탑은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백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둘러볼수록 전형적인 산사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간직한 오래된 돌담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봄에는 꽃을 보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시대 때 지어져 소실되고 재건되면서 여러 흔적들을 둘러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경내에 너무 잘 어울리는 작은 정원이 보이는데요. 인위적으로 꾸며놓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옆으로 누워진 채로 자라는 오래된 소나무가 신기했고요. 이곳에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더라고요. 오, 잘 됐다. 머릿속이 꽉 차서 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답답하신 분들은 이곳 서남사에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서남사까지 완만한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가시고 천년고차를 둘러보신다면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은 순천 맛집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스팟라이트였습니다.